네, 모델의 일곱 번째 차례는 중생 한자로 회원이 구성되는 교회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체들이 지역을 중심해서 한 목표 아래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얻어진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 그야말로 전문율법학교에서 훈련받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 국민을 지도할 수 있는 관원이었으며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녔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까닭에 참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원이 되는 첫째 자격이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 사람이 연보를 많이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결정적인 중생의 확인이 된 사람이라야만이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 회원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은 교회 회원을 늘리는데 너무도 교회가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거듭난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심지어 어떤 우스개 목사님이 말하기를 주인 따라오는 강아지도 교회 회원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도 이 교회에, 그 교회에 교인 늘리는데 너무도 신경을 쓰고 있는 오늘의 현실 교회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오느냐고 하면은 첫째는 교회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직원이 되고 그 사람을 직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은 제가 40여 년 목회 가운데서 너무도 뼈저리게 느꼈던 제 실패의 체험들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대로 된 목회를 하려고 하는 후학을 앞으로 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제 45년 목회를 통틀어 가지고 가서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숫자 늘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진실한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 숫자만이 만들어 가지고 와서 상처받고 갈등 느끼면서 목회하는 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제 슬픈 비극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신약교회 모델은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신약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신앙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핍박에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핍박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핍박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는 환난이 우리들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들에게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으로서 태어나서
먹고 살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하여 따르는 모든 인간과의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그런다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외에 주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따르는 어려움들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환난을 잘 인내하여야만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자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에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핍박이 자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동안 안에 어느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일만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는 쉬지 않냐고 핍박이 따랐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같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셨고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정부 관리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특정한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생애는 핍박받는 생애였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빌립이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바돌로매나 마띠아라 등 모든 사도들이 핍박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사도는 그의 전 생애가 핍박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지 않지만 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핍박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이후에 초기 교부들도 핍박을 받는 예외가 아니었지만 4세기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밀라노 칙령 이후의 교회는 핍박이 사라지고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영광을 맛보자 그 달콤한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 요소들을 다 도입하고 영광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000년의 중세기 교회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고 하면 이 교황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를 교황권 아래 두려고 하는 세상 정권에 대한 쟁탈전이 1000년 동안의 역사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권 확립을 위한 세상 군주들과의 싸움이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상적 영광에 대한 반항과 거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영광은 거부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새로운 변형된 영광으로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터교가 독일과 북반구를 국교로 만들면서 오늘날 독일과 북반구에 있는 루터교는 국민을 섬기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국교가 되어가지고서 국민을 지배자로 형태를 달리는 하나의 핍박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공회가 영국을 국교로 만들면서 영국의 국민을 섬기는 하나의 종이 아니라 영국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변신을 했고 개혁교회가 제니바를 신정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신정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야심 때문에 온갖 제도를 다 펼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배자로 제니바 시민들을 하나의 지배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과거 중세 교회가 제왕들을 교황 아래 예속시키려는 지배를 한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시민을 교회 아래 예속시키는 지배자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 대형교회들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교회가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대형교회들은 현대인이 즐기는 기복종교의 모든 요소들을 만족시켜주면서 교회 나가면 당신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준다고 해서 정말 옛날 요술방망이가 마치 두들기만 하면 모든 복이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기도를 마술적인 것으로 이해를 시켜버려 놨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듭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뵈러 나와가서 주님과 마주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 대화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복종교의 형태는 마치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명령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기도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신도시에 수십 개의 개척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서울에 있는 모 대형교회 한 교회가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대형교회로 말미암아 30여 개의 개척교회 중에서 2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해야만 됩니까?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신약교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교회가 목회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목회가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동기생을 의식하고 이웃교회를 의식하고 다른 교회를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의 눈치 보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가슴 아픈 교회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과 위치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서 핍박을 받아질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주님을 대한 충성으로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영적인 자유와 평강은 계속 유지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과거에 장로교에 있었을 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그 화려한 교회를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침례교회에 와서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로부터 제대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제가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시간 강사에서 벌어서 제 생활을 해가면서 교회를 바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생애를 통해서 핍박받는 신앙이 과거의 성도들만 아니라 저에게도 실시될 수 있고 누구든지 실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늦은 나이인 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주님 중심으로 핍박받는 길을 끝까지 걸어오는 저에게 주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홉 번째로 선교와 복음이 팽창되는 교회. 신약교회가 핍박받는 교회라고 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교회는 안 했었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선교가 실천이 됐고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팽창되는 교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본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베드로, 요한, 바울 세 사도들이 행적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여러 가지 장애와 박해 속에서 계속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8장에 보면은 종교적 편견에 의한 박해를 받고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40절에 보면 문화적 종교적 편견의 박해를 받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조직화된 종교 집단의 박해를 받고 또 물리적인 폭력적인 박해를 받는 것이 사도행전 9장 32절에 나타나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인종적 장벽의 박해를 받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는 지리적 환경적 박해를 받고
사도행전 2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제도와 선취권에 의한 박해를 받으면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임과 동시에 박해의 행전이고 핍박의 행전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사도행전의 1장 15절에 처음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150명으로 시작을 됐습니다. 1장에서 넘어가서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3,000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루살렘 그 산꼭대교구에서 한꺼번에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침례를 다 어디서 받았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원문에 있는 잘 뜻을 잘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 원문이 무슨 말로 되냐고 하면 그 말씀이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꺼번에 3,000명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이 연속적으로 전체가 시례를 받아 침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으로 더해졌다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간에 사도행전 1장에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2장에 가서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4장에 가는 안전병이를 고친 모로 말미암아 4,000명이 늘어갔습니다. 5장에 가서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큰 무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성령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대로 실천할 때에 몇만 명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 4년 가운데 동부에 있는 토마스 로드 베티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4년을 다녔던 그 교회 설립자 제리 보일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맨날 레퍼토리처럼 내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교인들 30명 가지고 시작해서 1년 만에 800명이 되고 2년 만에 1,500명 되고 3년 만에 3,000명이 됐는데 나는 이 교회 30여 년 역사 가운데서 나는 한 번도 교회가 갈라져 나가거나 싸운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이 난 말씀처럼 선교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침례하는 일을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의 이 거대한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 간증을 함으로 저는 늘 그 말씀이 제 귀를 반복을 하는 들리는 그런 하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시점에 있어서 말씀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실천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교회가 선교가 되고 팽창되는 역사는 자연스러운 사실이라고 하는 걸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 번째, 형제로 다녀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진리로 세워진 우뚝선 등대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된 핵폭탄이 되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이해의 과제가 되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목회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1965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기 까닭에 횟수로 생각을 한다면 40수년이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진리 수호를 위해서 제 목을 내놓고 목회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들고 후배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에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더 높은 차원에는 사랑에다가 초점을 두는 목회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제 체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신약교회는 유대교나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진리인 복음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 당한 면을 보면은 진리 수호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가 하면 신약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체가 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사랑의 공동체였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발적 공산사회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이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주시더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 집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자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지르 나갔고 마비병 걸린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자 안디옥 시민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과 함께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개척 2년 3년 만에 에테네 에베소에 있는 큰 하나의 상업의 주산물이었던 저 여신상 우상 장사가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시민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었습니다.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은 고린도 교회 역시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인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는 모든 교회였기 까닭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옛날에만 가능한 줄로 그렇게 상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토마스 로드 교회는 그 린치버그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 한 6만밖에 되지 않냐는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제리 부엘이라고 하는 이 토마스 로드 교회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지 않냐면 극장도 마음대로 문을 못 열고 경마장도 마음대로 문을 못 여는 한 교회 목회자가 6만의 시민의 모든 생활을 직접적으로 영향주는 걸 톡톡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과거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사로잡아주시면 나를 통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파급 효과를 우리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현재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사랑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큰 교회들마다 건물은 웅장하고 시설은 화려합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감동을 주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은 모든 교인들이 예배당 문턱을 나가고 있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이 구현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배당을 떠난 다른 곳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교회.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 이중적인 신앙 구조를 언제까지나 우리가 되풀이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가던 그 마음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 깍지하냐고 그 마음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똑같아야 될 텐데 우리는 예배 끝나고서 주차장 내려가가지고 주차하는 주차장 안에서 벌써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첫사랑을 버리고 있는 우리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기력을 잃어가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교회는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들마다 형제의 사랑이 교회의 중추적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섬김에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헌신하는 섬김의 은사가 많은 교회일 때에 그 교회는
사랑이 훈훈하게 도는 귀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11번째, 제자가 양육되는 교회. 신약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약 250여 회나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테다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만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추종하에 따르는 무리들에게까지도 사용되었고 심지어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이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말은 광범위하게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은 특별 목적을 위해 선택받은 후 훈련되어진 다음에 부르신 목적대로 쓰여진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행동하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 미래의 사역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그 의도대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제자를 마가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 빌레몬,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를 제자를 삼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폴리카비나 잉나시우스라고 하는 제자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주어 말하고 싶은 가장 큰 교회의 중대한 사역이 있다고 그런다고 하면 영혼구현 못지아니하게 우리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제자가 양육되고 있는 교회냐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남의 눈에 띄일 정도로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생애 가운데에서 자기가 언제 죽어도 자기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제자가 양육된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제일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조직신학과 같은 책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225년부터 1274년까지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애를 통해 가지고 가서 기록하다가 세 권을 저술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스승이었던 알베르트 마그너스가 제자의 유업을 계승해서 나머지 두 권을 자기가 쓰고도 자기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든 신부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의해서 그들의 신학의 골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 카톨릭의 뼈대가 굳건하게 실 수 있었던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의 스승 간이 있었던 사제지 간의 관계가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뼈대를 굳건하는 제자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은 평생 동안 4,000편의 논문을 쓸 정도로 굉장히 초인적인 많은 작품을 남겼던 학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를 통한 많은 논문들이 학문적으로는 많이 노출은 됐지만 이것을 잘 꿰매어 가지고 구슬처럼 만드는 데는 이 루터에게는 힘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멜랑히톤은 아주 학문을 모르는 것을 꿰어서 이거를 실용적으로 만드는 데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에 근거한 것을 멜랑톤이라고 하는 제자가 1530년 아우구스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오늘날 루터교의 근간이 되는 루터교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학문이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오늘날 루터교라고 하는 뼈대를 굳히게 만들어줍니다. 칼빈도 예외가 아닙니다. 칼빈은 그의 생전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 카톨릭의 조직신학이라고 한다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가 개신교의 조직신학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일생을 여섯 번을 수정을 하면서 평생 동안 이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을 제네바 대학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칼빈의 제자였던 테오도르의 베제. 그는 칼빈이 55세로 죽고 난 이후에 칼빈의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호하면서 제네바 대학에서 이 기독교 강의를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저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에 가서 장로교라고 하는 뼈대를 하나에 굳혀놓게 됩니다. 요한 위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개인의 탁월한 업적도 있지만 그의 사역을 세계화시키는 데 공헌한 사람은 에즈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감리교 신학계의 유명한 에즈버리 유니버시티가 바로 이 에즈버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는 기독교 역사의 현저한 공헌은 장본인 못지 아니하게 그 제자가 만들었기 까닭에 그 웨슬리의 작업을 더 세계화하는 데 공헌을 해결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공헌한 위대한 역사는 장본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때 죽어도 이 사람의 사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제자가 양성된 교회가 신약교회의 모델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모든 목회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으면 당신이 이 교회를 개성할 당신의 후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묻는 질문에 예, 아멘입니다. 소신 있게 대답하는 당신은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하지만은 아직은요. 당신의 목회는 아직도 떠있는 목회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를 양육하되 철저하게 양육을 해서 저는 앞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적 성공격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내가 깨달은 바를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영구하게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내 진실된 제자가 지금부터 양육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약교회 하나의 모델 중에 배워야 할 귀중한 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2번째, 제가 신학교의 사관의 모델 중에서 마지막으로 되는 12번째,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로부터 분리되는 성도의 생활. 여기서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 국어사전의 설명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란 신 또는 초인간적, 초자연적 힘에 대해 인간이 경외, 존숭, 신앙하는 일의 총체적 체계다. 들어보니 무슨 형식과 격식 위주의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대상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첫째고 두째는 종교 체험에 의한 정서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종교 집단의 가치 탐구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어떤 관념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기존 종교가들인 유대교에 대해 그들의 확고한 신념이나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모든 의식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기존 종교가들의 관념을 탈피하다가 보니까 기존 종교가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고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당시 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마찰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핵심처럼 여기는 모든 의식들과 그들이 여기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런 박해. 하지만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관념 속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기성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권주의자들로부터 그런 종교 형태의 형식과 그런 모든 하나의 의식주의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얘기해서 분리주의자다, 세파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리주의자들은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또는 모든 군중 속에서 죄된 채 핍박받는 소수 무리들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 그 시대의 소외계층이었던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이 분리주의자들은 항상 역사 속에서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하나의 소수의 무리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표준에 볼 때에는 기존 종교가들이 종교 이름의 형식과 의식이 굳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을 위해서 분리주의자라는 오명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이 훨씬 더 주님 앞에 순수했던 신앙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종교로부터 분리함은 물론이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분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환경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판묻혀서 하지만은 세상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고 또 과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분리를 외치고 살아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외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예수님의 원리를 알고 있는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서 정말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은 종교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 그것이 신약성경이 우리 깨우쳐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교파별로 종교적 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일정한 형식을 다 똑같이 취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똑같은 격식의 틀에서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공회 역시 형식과 의식 위주고 정교회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교단으로 알려진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순서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행사 형식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이 모처럼 복음적인 침례교회 가보니까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없네? 이거 이단인가 봐? 이단은 누가 이단인데도 모르고 이런 순서가 바로 오늘 본질적인 것을 깨우쳐주는 이런 데 중독되어 있는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오늘날 종교화됐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모든 기성교회가 옛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교권자들처럼 하나의 종교로 틀 안에서 교권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기들의 어떤 일정한 형식, 일정한 의식, 일정한 순서에 조금만 다르면 그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매우 서글픈 우리들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는 세상적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실추되는 음악이나 교회에서 실추되는 철학기도의 음악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술집에 나이트클럽에서 막 괭가리 치고 하는 그 음악이나 어떤 금야 철야기도에서 하는 음악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술집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그 차이뿐 아니라 리듬도 같고 템포도 같고 그 모든 게 너무도 유사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실시되는 모든 경영 방법이 교회에서 그대로 실시되기 때문에 재직회를 하면 찬송하고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말씀 보고 시작합니다. 결론은 세상의 모든 경영 방식으로 결론이 나고 맙니다.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회의 진행법이 전부가 이것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들 우정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그 사람이 공적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직분을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온 지 공적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직분을 주고 있는 그런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의 교회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나도 세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화된 상태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교회와 그래도 신학교인은 그렇지 않다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고민하는 목회자와의 강단의 교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교회는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참다운 교회가 되려면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저의 소신이면서 신학교의 모델이라고 12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시다.